동해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각종 의문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15년 동안 한국 석유공사와 동해를 탐사했던 호주 최대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의 지난해 반기 보고서입니다. 더는 장래가 없는 광구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는데 그 대상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내다본 액트지오사와는 정반대 결론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석유공사는 당시 우드사이드는 합병으로 사업 재조정 과정이었고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가 못한 유망 구조 분석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액트지오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낸 건진 기자회견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앞서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은 매우 유망하고 경제성도 있다며 자신감을 엿보였습니다. But the deep sea have never been studied in depth and there was also more new data and all that. 이와 함께 가정집 본사나 지나치게 소규모라는 점 등 잇따르는 자격 논란에도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석유공사가 대통령 발표 이틀 만에 아브레우 고문을 전격 초청한 건 이런 논란거리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아브레우 고문도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밝힌 만큼 기자회견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은 미국 기업 액트지오를 둘러싸고 과연 이곳이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도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액트지오가 지질 탐사 전문 부티크라고 설명했는데요. 부티크란 과연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걸까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트지오, 미국 법인명은 아브레우 컨설팅 앤 트레이닝입니다.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직접 언급한 이 회사, 단숨에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구글 지도로 주소를 검색해보니 가정집이 나왔고요. 또 직원이 10명도 안 되고 심지어 연평균 매출이 2만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곧바로 믿을 수 있는 회사냐는 의구심이 일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부티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산업부는 액트지오는 지질 탐사 전문 부티크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부티크가 뭘까요? 부티크는 원래 규모가 작아도 개성 있는 옷을 취급하는 가게를 뜻하는 패션 용어입니다. 지금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투자 자문 회사나 로펌을 부티크라고 부릅니다. 정유업계에서도 부티크는 흔히 쓰는 말입니다. 부티크는 상설 조직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에 따라 소수의 전문가가 모여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되는데요. 학계 업계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분석력뿐 아니라 학계, 업계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도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액트지오가 가이아나 브라질 등 최근 정유업계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아브레우 박사는 그 핵심 인물로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아브레우 박사는 지질학 관련 권위자로 꼽히는데요. 또 액트지오가 규모는 작지만 보유한 전문가가 가장 많은 부티크라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와 함께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를 탐사해온 호주의 세계적인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이곳에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액트지오를 미심쩍게 보는 시선은 쉽게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액트지오, 과연 정부 발표대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대왕고래를 끌어올리는 노련한 어부일까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